영어에 cancer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예. cancer이 암이라는 뜻인데 원래 cancer이 대문자로 쓰면은 이게 이제 개자리라는 뜻이거든요. 어. 개자리. 개자리가 옆으로 이제 꽃게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. 예, 예. 왜 원래 개자리인데 예. 개자리에서 왜 암이 됐냐면은 어. 암세포가 딱 생기잖아요. 예. 그러면 이게 개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찌개발 있잖아요. 예. 개자리를 딱 집으면은 아. 안 놔요. 좋게 말하면 되게 끈기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을 하는 거죠. 예, 네,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도 한번 딱 생기면 어허.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게 개자리 사람들이 일단 찌개발로 계속 이게 뭐든지 힘들어도 막 이래 막 다 잡고 있거든요. 예. 네.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제 찌개발이 막 이렇게 뿐질러져도 또 다른 찌개발이 생겨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